자, 이 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로시인데, 그래서 딱 로시라는 사람은 어떤 그 집단 또는 일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저명한 스칸디나비아 연구자 무리의 중에서 한 명이었어요. 저명하다는 뜻이죠. 자, 이 연구자들은 이랬단 얘기죠. 노르웨이의 기상학자인 이 사람과 함께 일했던 연구자들이었습니다. 어디에서? 베르겐 대학교에서. 자, 분사공리, while 하면서 자랐습니다. 자라면서, 스톡홀름에서 자라면서, 로스비는요, 받았어요. 전통적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는요, 획득하게 됐습니다. 학위를 뭐에서 학위를 받았냐면은 수학 물리학 학위를 받았어. 이 대학교에서 1918년에. 그런데 뭐한 후에 들었어. 강연을 들었어. 이 사람의 강연을 들은 후에는 말이죠. 명백하게 지루했다는 얘기입니다. 스톡홀름에서 있는 걸 지루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사 갔어. 새롭게 설립된 여기죠. 디지락 연구소. 베르겐에 있는 연구소로 갔어요. 1925년이었습니다. 내려가 보겠습니다. 25년에 로스비는 받았어요. 장학금을 받았구나. 누구로부터 받았어? 스웨덴 미국 파운데이션 되겠습니다. 스웨덴 미국 파운데이션 재단이거든. 여기에서 장학금 받았어. 그리하여 그 결과 미국으로 간 거야. 자, 거기에서 미국에서 왜요? 미국에서 그는 조인드 합류했어. 여기 미국 기상청에 합류했어. 자, 이렇게 가르쳐야겠네. 베이스 오니아 어디 어디에 기초하여 어디 어디에 근거하여. 부분적으로 어디 어디에 근거했어. 그의 실질적인 경험에 근거해서 날씨 예보를 하는 데 있어서, 그죠? 날씨 예보를 하는 데 있어서 그의 실질적인 경험에 근거를 해서 이 사람은 지지자가 되었다. 무엇에 대한 지지자냐? 이거 구유명사인데, 극기단 이론. 그죠? 뭐 이런 거에 지지자가 되었다. 자, 그리고 이 이론은 위치 선행사 이거지. 그 이론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뭘 설명하는 거냐면, 사이클론의 이 순환을 설명하고 있어. 야, 그럼 이 사이클론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얘는 생겨. 어디에서 생길까? 얘 어디에서? 경계에서 생기는 거야. 그 경계 어디에 있어? 뭐뭐 사이에 있는 거죠? 따뜻하고 차가운 공기의 기단. 기단입니다. 기단이라고 하죠. 공기의 덩어리죠. 매스가 큰 덩어리를 얘기하는 거야. 거기에서 생긴대. 47년이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은 받아들였어. 수락했지. 이 체어는 의자가 아니고 자리를 얘기하는 거야. 이곳의 고유명사예요, 그죠? 여기에서 있는 연구소의 자리를 받아들이게 됐어. 그리고 그것은 그 자리가 되겠지, 뭐. 그 연구소에 있는 자리는, 만들어진 거지, 뭐. 누구를 위해서? 그를 위해서. 어디에 있는? 스톡홀름 대학에 있는 그를 위해서 만들어진 자리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거기에서, 여기 정말 스톡홀름 대학인가? 여기에서 그는 있었지. 언제까지 있었어? 그 애가 죽기 10년, 뭐야. 10년 후 그가 죽었어. 그 전까지 거기에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